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 중고급 애드립 악보 모음집 2집에 수록된 미운 사랑이라는 부분 챕터 11 강의입니다. 먼저 그 부분 악보로 뛰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 부분이 이제 악보인데요. 자, 이 악보를 보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꾸밈음, 그 다음에 리듬, 그 다음에 비브라토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. 앞에 꾸밈음 느낌 한번 배워볼게요. 그 다음에 앞에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운명인 거야 할 때 여기 부분요. 자, 거가 소리 이렇게 이음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음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. 솔, 라, 솔, 미, 레, 미, 솔, 솔, 라, 솔, 솔, 라, 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셔도 되고요. 그냥 라, 솔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거기가 이음줄이 없다. 그 거, 야 부분에, 거 부분에 미, 솔이랑 솔도 이어져 있죠?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음줄이 없다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런 느낌이에요. 그 다음에 꾸밈음, 아까 비브라토 한번 볼게요. 운명인 거, 야 부분에 비브라토는 한 12개 해서 16개까지 넣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연습하셔서 우리 밴드에도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종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또 챕터 12, 12번째 강의가 또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 강의를 또 보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악보집이 또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위쪽 연락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